챌린지 시즌2의 진행을 맡게 된 허수민입니다. 여러분, 요즘 집콕하기 너무 힘드시죠? 날씨는 너무너무 좋은데 밖에 나갈 수가 없어서 너무 아쉬운데요.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바로 집콕 콘텐츠! 집에서도 혼자서 또는 친구들과 같이 재미있게 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데요. 그럼 첫 번째 챌린지부터 같이 가보실까요? 고고! 줌 빙고와 줌 캐치마인드 하는 방법. 자, 친구들이랑 심심할 때 하면 좋은 빙고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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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3의 회기 맞지? 근데 맞으면 솔직히 진짜 5대5까지 할 수 있는데. 자, 도현이부터 시작해주세요. 네. 입지방인. 거기 어딥니까? 저죠. 저는 여기가 좋겠네. 아, 근데 저 여기가 좋겠네를 잘못 쓰고 여기어때로 써버렸거든요? 안 돼요. 그럼 실패. 여기어때 지금 안 합니다. 아, 여러분 저 갑니다. 헛소리야, 빙고. 자, 빙고만 하기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그림 그려서 맞히는 게임을 하면 되는데요. 바로 줌 캐치마인드! 예! 자, 그러면은 줌 캐치마인드를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그 하는 거를, 제가 그리는 걸 맞춰주시면 됩니다. 훈 정답! 평화의 전당. 뭐야, 이것밖에 안 했는데. 야, 훈아 무슨 게임 마스터야? 이게 뭐야? 안 되겠다. 저 왕관 또 달게요. 아니, 제가 이구역 눈치킹이거든요. 보이시나요? 네. 근데 맞추기 어려울 수도 있어. 나 뭐 보리는 통화 정답. 찰리 채플린. 아, 훈! 훈. 포테이토 그 아니야. 힌트는 약간 대한민국. 대한민국. 왜 외국인이라 생각했지? 그리고 진짜 외국인처럼 생겼다. 그리고 요거를 조금 포인트, 관전 포인트입니다. 아, 이렇게 생긴 사람 본 적 없는데. 사람 아니. 이렇게 생겼는데 내가 지금 뭐 보고 그리고 있거든. 보라르망! 막았어! 이거 봐. 도라르망 말도 안 돼.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맞았습니다. 아니, 근데 잘 먹는다요? 자, 이번엔 마피아를 한번 해볼게요. 준 마피아 하는 방법! 다들 밤이 되었습니다. 다들 음소거 해주세요. 네. 아침이 되었습니다. 다들 자기소개 해주세요. 저는 있잖아요. 송아 언니가 DM으로 시민이라고 보내서 제가 아닌데 나 마피아인데? 라고 보내서 전 시민입니다. 난 마피아를 하고 싶은데 왜 안 줬냐 이거죠. 아, 저는 이거 이렇게 보이죠? 굉장히 선량한 시민이에요. 그럼 순수한 척하려고 일부러 피서를 이게 새싹이 처음부터 있던 선 사람이 나였기 때문에 일단 나를 시민으로 삼고 가야 된단 말이지. 에? 이거 이제 내가 너무 시민 같으니까 순이가 따라한 거죠. 음소거 해주세요. 네. 경찰 저한테 조사할 사람 보내주세요. 네, 아침이 되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나는 만약에 내가 마피아였으면 나를 죽였을 것 같은데 왜 훈이를 죽였지? 훈이가 마피아. 내가 이제 말을 잘하니까 슥 몰아갈까 봐. 그래서 혜원 누나가 아마 나를 부르지 않았을까. 의심이 가네. Nope. 아, 진짜 믿어줘요. 아니 근데 나는 도현이 같은데 좀. 내가?
아니 나는 근데 의대생이 난 시민이거든. 아니야 근데 이렇게 의대생이 좀 믿을만했어. 그러니까 내가 일단 맞는 것 같은데. 아니 내 촉이 지금 정확해. 내가 아까 수민이가 그린 요상한 평화의 전당 맞출 때부터 오늘 촉이 좋다 싶었는데 요상하다. 이게 내 촉은 골저스 회원을 향하고 있어. 찬반 투표할까요? 어떻게? 네, 골저스 회원님은 죽었습니다. 천사 링 달아주세요. 대박이다. 골저스 회원님의 정체는 시민이었습니다. 야 이거 김도영 각인데 진짜. 그러면 정인이야. 네 일단 그러면 밤이 되었습니다. 음소거하고 저한테 보내세요. 네 여러분 아침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예, 아무도 여러분, 죽지 않았습니다. 기다리셨습니다. 저 경찰인데요. 드디어 마피아의 정체를 밝혀냈습니다. 역시 최고의 경찰. 최고의 경찰이죠? 도현입니다. 방금 확인 받았어요. 아닙니다. 야, 말했다. 의사로서 도현이 수민 씨 살렸다. 살렸습니다. 진짜 수민 씨 아닙니다. 살렸어요. 여러분 갑시다. 바로 투표 갑시다. 네, 여러분 투표하세요. 도현이 죽는 건가요? 네. 네 만장일치로 도현 때문에 이거 하고 싶었다고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네 만장일치로 마피아 도현이가 죽었습니다. 마피아 패배. 마피아 패배. 아 각이었어. 딱 도현이처럼 생겼어. 짠! 운동할 준비를 끝냈습니다. 링피트 어드벤처인데요. 링피트 어드벤처는 닌텐도 스위치 게임으로 이 링콘과 이 허벅지 밴드를 추가로 사용해서 홈 트레이닝을 할 수 있어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직국 챌린저 황수민이었습니다.